영스에서 만나면 반가움이 두 배. 김호영 그리고 박은태 배우가 영스엔 웬일이야. 웬게의 영스히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초대석 영스엔 웬일이야. 화제 뮤지컬 킹키부츠의 두 주인공 배우 김호영 씨 그리고 박은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또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쵸. 여기 한 번씩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찰리 역할을 맡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롤라 역할을 맡고 있는 박은태입니다. 오, 이 텐션. 방금 전까지 그런 텐션 없었잖아요. 에? 불 들어왔으면 와. 일해야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아니 저는 오늘 두 분을 처음 뵙는데 네. 반갑습니다. 진짜 저도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뵙기 힘든 분들인데 이렇게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이에요. 아니 저도 사실은 웬디 씨랑 방송을 어쨌든 제가 많이 하니까 네. 마주쳤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연락처에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5천여 명 정도. 근데 그 5천여 명이 어떻게 내가 없나. 아직 없지. 아직 없어. 오늘이 기회야. 오늘 만들면 오늘이 되겠다. 기회야. 아, 제 5천여 명 되나요? 당연하죠. 아, 반갑습니다. 네. 5772님께서 전에 완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로 아 그래도 해야지 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순간 김호영님이 겹쳐 보였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야근 중이라 지쳐있는데 오늘 에너지 받아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그 말을 하시는구나. 네. 저도 그래요.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럼 당연히 해야지. 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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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뭐 어떡하겠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도 아니, 해야지. 에너지가 둘이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결이 날짜 있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저기 5772님 네. 힘 좀 내시라고 네. 우리가 또 야근. 네. 그렇죠. 야근 그래도 해야지. 네. 네. 아니, 또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신데요. 혹시 두 분이 문자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1239님. 은태님 어제 공연이 제가 처음으로 보는 킹키부츠였는데요. 공연 보는 내내 은롤라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의 첫 롤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 이 말 너무 예쁜 것 같아. 첫 롤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킹키부츠를 이제 처음 네. 보신 건데 또 은롤라와 함께 하셨네요. 네. 또리. 자, 정서루님께서 부산에 사는 20살 대학생입니다. 킹키부츠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난 주말에 당일치기로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보자마자 이건 N회차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알바 중이에요. 또 보러 갈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나.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킹키부츠를 아마 아직도 못 보신 분은 있어도 네.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을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회전문처럼 이렇게 맞아요, 돌려가면서 계속, 네. 다양한 또 캐스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또 우리 남윤진님께서는 은놀라랑 호이찰리 나온다고 해서 운동 끝나자마자 고릴라 켰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과 또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꼭 보러 와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죠. 올해로 10주년 맞아요. 네, 맞이한 화제의 뮤지컬이죠. 킹키부츠로 열연을 펼치고 계신데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뮤지컬 킹키부츠는 꿈이 없고 사실 뭔가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찰리라는 친구가 갑자기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네. 그때 아주 굉장히 인생을 매력적으로 살고 있는 이 롤라를 네. 만남으로 해서 남성화를 만들던 그 공장이 여장 남성화, 즉 킹키부츠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잘한다. 아유, 그럼 TJ를 했었는데 말을 이 정도는 해야지. 아유, 좋아요. 다 해요. 아니 오늘 네. 은태님 지금 들어오자마자 아유,
아, 저는 되게 뭔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 아니 사실 계속 이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부터 네. 우리 박은태 씨가 네. 생방송 라디오에 네. 너무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아니 사실 무대를 그렇게 많이 라이브로 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어떤 라디오 매체 이 생방이라는 거에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테지만 긴장한 건 사실입니다. 어 그래요. 아. 아니 티가 나요 말 안 해도. 아니 게다가 네. 두 분이 너무 에너지가 높아. 아. 어? 높아서 눌려 있어 지금. 아,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올려주세요. 그럼, 저는 그럼 그럼. 관객 모드로 같이 즐기면서 모드. 내가 거기에 같이 어거지로 올라타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려 중간치를 네. 우리 은태 씨가 그냥 해주시면 아~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뭐 우리 웬디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또 약간 또 낄낄빨빨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도를 아는 사람들이야. 알죠. 해 없이 치솟지 않는다고. 이미 에베레스트 찍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요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말 그대로 킹키아리 중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평상시에 못 느꼈던 정말 많은 매체에서 킹키 부츠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인기를 실감하고 계세요? 우선은 제가 우연하게 제가 킹키 부츠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그 촬영하면서 찍었던 네. 네네네. 그게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어떤 영상인지? 네, 그 제가 막 여자 화장을 하고 롤러 화장을 네. 하고 되게 좀 예뻐. 예뻐서 예쁨에 취해서 하고 저도 있는. 저도 봤잖아요. 아 보셨어요? 네, 그게 정말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맞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와 있어요. 치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표님? 은태님 엄청 유명한 짤 있잖아요. 제목이 본인 미모에 취해서 온갖 끼를 부리는데 이게 끼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건데 아무튼 네. 납득이 가서 할 말이 없는 영상인데 저도 보자마자 납득했고요. 심지어 정면 구도에서 살아남으시더라고요. 미모킹정 오늘도 카메라에서 끼 한번 부려주세요. 아직 몸이 좀 안 풀려서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좀 넘어갔을 때 예, 롤라가 좀 더 흥이 왔을 때 네, 어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영상을 봤었었는데 네, 네. 이게 꾸미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꾸몄을 때 나오는 그 제스처도 그렇지, 달라지고 그 바이브가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쵸? 왜 화장을 해야 되고 왜 드래퀸의 그런 그쵸. 그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제스처도 그렇지, 달라지고 맞아요. 그리고 아마 더 얼굴이 예뻐 보일수록 그쵸? 메이크업을 더 하고 싶을 맞아. 거예요. 더 꾸미고 싶고. 맞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같은 이제 동감이 되는구나. 네.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라이너가 더 맞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맞아요. 그 자신감에 맞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럼, 메이크업이 그럼. 안 된 상태에서 롤라 노래를 하려고 하니 미치겠어요. 그쵸? 아, 그럴 수 있어. 이해해. 맞아요. 꾸미고 나가야지만 나도 그렇지. 여기 자신감 올라가는 맞지, 거죠. 맞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보여 가지고 그래서 어머. 막 눈이 너무 놀래 가지고. 그게 너무 웃겼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 혹시 네. 하나 부탁드릴까요? 쇼트님께서 저번에 은롤라 그리고 호찰리 페어로 보고 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른 롤라들의 영상은 있는데 은롤라 버전은 없어서 오늘 영스에서 은롤라의 더 랜드 오브 롤라 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이 메이크업이 네.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흥이 떨어지는 랜드 오브 롤라가 되겠지만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하죠. 그 흥을 저희가 옆에서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걱정 마세요. 당연하죠. 네, 흥 넘치는 저희 둘이 있어요. 당연하죠. 네.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영씨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은태 씨의 The Land of Lola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선 어떤 곡인지 혹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롤라가 첫 곡으로 부르는 노래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라는 그런 내용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박은태 씨의 The Land of Lola 준비되시면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들이 나만 보면 쓰러져. 오늘은 누가 쓰러지는지 한번 볼 거야. 무엇을 상상하든지 난 그 이상이지. 내가 보여줄 테니 입 다물고 감상해봐.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 내 몸에 반할걸. 나는 자유 나는 욕망 나 모순적인 그대 환상
지루한 건 딱 질색이야. 한 걸음 더 가까이 내게 넌 이젠 내 거야. License M M B M 난 여기 Yes ma'am 나는 고 새삐냐 꿈으로 아찔한 곳으로 Welcome to my fantasy 정신 썩 빼줄 거야 자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rain Hello Lola 긴장하지 마 자기야 자기는 날 구경하러 왔고 난 구경 당하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윈윈이잖아 그치? Woo. 우리도 철철 넘치지 준 예술의 경지 나는 예수 성모 말이야 다리 턴도 많단 말이야 나는 나쁜 지지배 육감적인 지지배 그댈 위한 깜짝 선물 난 신이 내린 요물 이제 날 따라와 봐 환상적인 세계 난 여기 Yes ma'am 난 롤라 우리 ladies 우리 나지 왕은이 나는 롤롤롤롤롤롤라 새빛나 꿈으로 아찔한 곳으로 Welcome to my fantasy 정신 썩 빼줄 거야 새빛 꿈으로 아찔한 곳으로 Welcome to my fantasy 정신 썩 빼줄 거야 자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rain Hello Lola Say my na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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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자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rain Hello 감사합니다. 야, 아, 야! 아, 아유, 장착하셨는데요, 뭐. 무슨? 아유, 아니 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메이크업 안 하시고 뭐 안 하시니까. 고마워요, 여러분들 쳐다볼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눈만 내리깔고 노래했네요. 야. 박은태 씨의 The Land of Lola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네.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장착하면은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진짜 완벽하신데.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춤춰줘서. 아니 사실 우리 뭐 춤을 할 것도 없었고. 네, 전 지금 거죠. 저절로 네. 올라오니까 네. 그냥 살짝 움직인 것 뿐이에요. 아우 이제 됐다. 좀 숨이 차. 이제 좀 풀렸어. 풀렸어. 아, 이게 라이브 하느라고 진짜 죽는 뻔했거든요. 긴장돼가지고. 아, 이제 풀렸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맞아. 좋았어. 아, 네. 정말. 이제 많은 분들 그거 기대하자. Like Shazam. 아, 그래. Like, bam. 이거. 아, 그것 때문에 지금 그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홍석 배우님과. 네. 어, 네네네. 그 지롤라 씨께서 네. 태권 롤라를 하시는 바람에 네. 사실 원작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뭐 어떤 포인트가 있기는 네, 하지만 독자의 또 그렇죠. 그렇게 또 과하지 않은 그쵸, 부분이 그쵸.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네. 그렇지 다른 걸로 풀었죠. 아 그럼요. 너무 네,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사실 네. 공연 할 때도 보면 워낙에 지금 롤라들이 다 이제. 네 명이서 하기 때문에 그쵸?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다 다르다. 네. 그래서 해전문이 생기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게 뮤지컬의 매력이 아닐까. 아유 잘한다. 잘한다. 지금 아주 청취자분들이 난리가 났다고. 네. 지금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 아유, 이보세요. 우리 박정원님께서 말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김민지님께서는 와 하던 일 멈추고 일어나서 같이 춤추고 있어요. 오, 라고. 감사합니다. 네. 자 김지연님께서 와 엄청 엄청난 무대 장악력이네요. 밤공기 좋아서 운동하러 나와서 보라 켜놓고 걷는데 신나요. 뮤지컬 보러 가고 싶어지네요. 아셨습니다. 진짜 무대에서 보셔야 되는데 나 정말 진짜? 한 10%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어머 10%? 10%? 미쳤나봐. 어, 웬일이야. 미쳤나봐요 진짜. 진짜. 아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그냥. 어머
안 보여줬다고요? 90%를? 아 뭔가 아쉬워요. 오. 이게 지금 무대에서 한 그 의상과 조명과 아, 함께 막 다 이 춤과 함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씨는 저와 함께 엔젤들이라고 해서 알죠. 같이 저희 경험을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 함께하는 무대의 에너지의 시너지가 정말 강하거든요. 이거는 꼭 안 보신 분들은 꼭 무대 와셔서 보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수 있었던 거 이제 너튜브로밖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진짜 그 모든 캐스트 분들의 합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네, 엔젤 네. 말하신 엔젤 분들도 너무 에너지가 좋고 그렇죠. 무대 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저도. 예. 또 우리 윤주원님께서는 공연장 울림이랑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매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런 그럼요.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럼요, 맞아요. 가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연채영님께서 어머, 은퇴는 가구, 롤라가 왔다. 오, 언니 오~ 왔어. 세상에. 아 이제 얘들아, 언니가 왔어. 빌어줬어. 우리 박일님 문자 그러면 혹시 은퇴씨께서 아, 세 분 진짜 텐션 오르게 하네요. 약간 우울했는데 감사해요. 어머, 오,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아, 좋아요. 이제 괜찮으시죠? 아우 완전 풀렸어요. 이제. 아~ 다 죽었어. 아니 달공유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김우현 배우님과 찰리 그리고 박은태 배우님과 롤라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거 궁금합니다. 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네. 꽤나 많은 부분들이 저랑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처음에 이 킹키부츠의 찰리 역할을 맡았을 네. 때 나름 뮤지컬계 안에서 이슈가 됐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김호영은 좀 얌전하고 댄디한 찰리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셨던 거죠. 더 롤라에 어울리겠다 이랬죠. 평상시에 제가 보여주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데 저는 뭐라 그럴까 이 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하나 꽂혔을 때 고군분투하고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고 혹은 어떨 때는 이건 내 생각에 너무 맞는 것 같아 라고 밀고 나간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겪는 시행착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찰리와 김호영하고의 어떤 싱크로율이 꽤나 있구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줄 순 있겠으나 그쵸? 이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싱크로율은 아 모르겠어. 그거는 여러분 무대 위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은태 씨는 저는 싱크로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작품 내에서 이 롤라가 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아, 정말로 제가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거에 갇혀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 방금 호영 씨가 말한 것처럼 롤라보다는 그러니까 찰리보다는 롤라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선입견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조금은 좋은 마음을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롤라를 하면서 뭐 어떤 싱크로율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행복하게 제 스스로가 좀 많이 행복해지는 공연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롤라를 좀 닮아가고 있네요. 롤라의 어떤 강한 내면한 롤라의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를 다 누구를 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싱크로율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이 캐릭터에 점점 스며들고 이 캐릭터가 내가 되고 내가 이 캐릭터가 되고 어떻게 점점.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 그때 공연했을 때? 점점? 근데 100%를 도달하지 못해. 그렇지. 그건 약간 여백. 죽었다 깨는데 100%는 안 돼요. 여백으로 남겨줘요. 여백 의미로. 네, 두 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웬디의 영스위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은태 씨, 김우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은태 씨?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야.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야.
아, 저 계속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어, 뭐가 있나. 그리고 3부에서는. 그리고 3부에서는 김호영 배우님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어. 기대해줘.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만나요. 바람이 불어올 때 아름답고 미라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추억들이 다 Let's go to the house to the woo-hoo Would you like to meet there?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뮤지컬 킹키부츠의 두 주인공 독보적인 찰리 호이 찰리 김호영 은누나 박은태야 네, 두 분과 영스 앤 웬일이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끼님께서 듣는 동안 계속 웃고 있어서 광대뼈 아파요. 두 분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우리 유다영님 은 언니가 춤을 못 춘다고 해서 은각 목각이라고 불리는데 김호이 김호이 호찰리가 볼 때는 춤을 잘 추나요? 은각 목각 탈출했나요? 은실 덩실이 되었나요? 주셨는데 글쎄요. 굉장한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생각보다 춤을 잘 추는데 그러니까 못 춘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어리석은 혹시 롤라의 목소리로 롤라 캐릭터로 한번 혼내주세요. 한마디 해줘요. 잘 춘다고 이제. 다영이 미워. 아니 근데 이제 그 우리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사실은 뭐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저는 사실 제가 데뷔한 지 이제 22년 만에 박은태라는 배우와 작품을 처음 같이 해봐요. 아 맞아요. 진짜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알고 지낸 지야 뭐 15년 이상이 되긴 됐지만 작품을 처음 같이 해보거든요. 진짜 놀랍다. 근데 저는요 이 박은태라는 배우가 이렇게나 성실한지 몰랐어요. 사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성실해. 그래서 이건 노래를 잘하고 뭐 춤을 잘 추고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너무나도 연습을 너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하고 감탄했어요. 어머. 네. 고맙다. 아니 근데 진짜 뮤지컬 배우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진짜 많이 뵙지 못했지만 진짜 너무 성실하신 것 같고 항상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맞아요. 그게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네. 진짜 뭔가 본받게 되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네. 일이죠. 네. 그럼 이번엔 두 분의 넘치는 매력을 더 알아보기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명 사이다 Q&A. 우후. 시원한 성격의 소유자 두 분이 60초 동안 총 4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면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분들께 영수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호영씨 자신감 넘치게 셀프 자랑 3가지 해주세요. 피부가 굉장히 좋고요. 옷을 굉장히 잘 입고요. 그리고 센스가 넘칩니다. 완벽해요. 이번에 은태씨 더 자신감 넘치게 셀프 자랑 3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실하고요. 피부도 좋고요. 그리고 춤을 잘 춰요. 요즘 김호영이 더 끌어올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바로 찰리의 인물 캐릭터 분석. 또 요새 미모의 무료로 은태씨 나의 아름다움의 비결은 뭔가요? 엄마 유전자. 일단 성공. 예. 성공하셨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하나씩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셀프 자랑 세 가지를 호영 씨께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네. 피부, 네. 그다음에 옷 패션과 네. 그다음에 이제 센스. 근데 이거 인정. 아, 다 인정이에요. 인정. 아니 뭐 진짜. 자랑하라고 하니까. 아, 이건 자랑이야부터 모든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는 거죠. 네,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사실 피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물어봐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뭔가를 막 센 관리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또 잘 안 해요. 약간 느낌은 약간 어떤 병원 실장 느낌이 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하자는 없는데 누군가의 어떤 그런 시술을 좀 소개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있잖아요. 많이 정보를 알고 있을 네. 것 같다. 근데 사실 진짜 거의 잘 몰라요. 타고나신 건가? 근데 약간의 타고남과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타고남과 그리고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사실 무대 분장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진하고 그러니까 클렌징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기초를 신경 많이 쓰셨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거에 지우는 게 그럼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옷은 전 지금도 저는 스타일리스트 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봤어요. 이제 그렇고 사실 센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맞아요. 좀 눈치를 좀 잘 보면서 상황에 센스 있게 따라서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 외치를 그 자기만의 색깔로 딱 맞춰서 다양하게 또 외칭을 시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하다 튄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 매칭하는 건 정말 센스가 있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뭘 또. 아니, 왜냐면 그 너튜브 하셨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그 장바구니 네, 하셨었잖아요. 다 봤거든요, 저는. 그러셨구나.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 다른 분들 막 쇼핑 같은 거 할 때도 막 나오시면은 매칭을 해주시는데 센스가 너무 그럼. 넘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같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옷 사러 같이 한번 가자, 쇼핑 같이 가자 라고 하면 상대방이 아우 너가 입는 스타일을 내가 어떻게 입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떡이지? 그 사람에 맞게 입히는 거지. 어떻게 나처럼 입혀? 입힌다고 어울리기나 하나? 그치 그치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또 셀렉을 해주시는 그게 거죠. 그게 바로 센스. 어머 센스 배워야지 센스. 그럼 이제 또 은태씨의 자랑 세 가지 여쭤봤는데요. 네 맞아요. 성실한 거는 방금 그쵸. 호영 씨가 말해준 것처럼 그게 약간 저의 무기? 그쵸. 그거 아니고서는 조금 하려고 해도 못하는 진짜. 게 성실함이죠. 정말이야. 네. 그냥 좀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는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돼 있는 배우다 보니까 좀 더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도 봐봐요. 라이브 10%밖에 안 보여줬다. 그러니까. 못 보여줬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피부인데 네. 피부는 제 어머니 유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호영 씨도 관리하는 거 있지만 제 생각엔 피부는 진짜 타고난 것도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기운을 좀 많이 찾아줘. 저희 그리고 어머니, 하나 첨언을 하자면 우리 박은태 배우는요. 얼굴 피부도 좋지만 몸판이랑 등판 피부가 좋아. 원래 남성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공연 때도 그쵸. 사실은 위에 상의 탈의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피부가 깨끗해. 타고나셨구나. 그거를 이제 신 중에 제가 이렇게 복싱하면서 쓰러져 있으면 이제 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신이거든요. 그때 어쩜 그렇게 내 등판을 다 봤니? 다 보죠. 알았어, 잘했어. 정말 그, 유전자가 네. 너무 좋으시다 두 분 다.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춤이군요. 춤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저는 춤에 춤 연기 노래 중에 저는 춤이 제일 아 너무 원이다. 아, 진짜 너무 원이다. 누가 뭐나 내가 그렇다 뭐라 하든 내가 그렇다는데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 성실함까지 더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빛을 발하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요즘 호영 씨가 더 끌어올리고 네. 싶은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게 찰리에 대한 어떤 캐릭터 분석인데요. 이게 제가 사실 뭐 찰리란 역할을 몇 번 해왔지만 이게 물론 10주년이라는 어떤 타이틀에 붙은 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킹키부츠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더 사실 보답해야 된다 생각도 있는데 이게 같은 역할들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사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꾸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래 여태까지 내가 해왔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10주년 준비하면서 심지어는 마지막 최종 드레스 리허설 때까지도 했었던 나의 찰리의 어떤 모습은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 라는 걸 제가 첫 공연 전날 깨달은 어머,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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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래서 너무나도 무모하게 첫 공연 날 이제 다르게 어머, 제가 어머,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날 어찌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그렇죠. 다르게 왔으니까 나 일만 끝나고 저 소화제 먹었잖아. 어머 얹혀가지고 어머 근데 좀 뭔가 새롭게 뭔가 찾아간 어떤 그런 희열을 요즘에 느끼고 있어서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나네요. 근데 저 이런 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멋져요. 계속 캐릭터를 연구해 나가고 근데 저는 이게 그 회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러 오시는 분 관객분들은 느낄 것 같아요. 소통을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아, 뮤지컬은 네. 보러 오실 때마다 어 여기서 많이 달라졌네. 찰리가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같이 소통을 해나가는 분이 있으니까 더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눈치를 챘지 남윤지님께서. 어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상대 배역이 다른 에너지를 갖고 오면 같이 하는 배우로서 되게 재밌어요. 다른 느낌으로 또 오면 또. 뭐 맨날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과 다른 어떤 아~ 그 해석을 가지고 왔을 때 물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연출님과 상의를 하죠. 다 같이 아~ 우리가 그쵸. 상의하여 하는 거지만 그럴 때마다 배우들끼리는 어떤 그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 느낌이 아~ 무대에서 뭔가 어떤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배우들끼리 맞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재미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남윤지님께서 지난 주말에 킹키 보고 왔는데 호이찰리는 지난 시즌보다 감정 연기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찰리 캐릭터의 성장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신 게 느껴졌어요. 역시 킹키 부츠는 행복을 주네요. 아 같이 했어야 됐는데 내가 놓쳤네. 아우. 다시 역시 킹키 부츠는 행복을 주네요. 나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지우람님 혹시 하나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호영 찰리가 가장 밝아서 가장 찰리의 좌절이 더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네. 연구하신 만큼 더 이게 와닿은 네. 것 같아요 관객분들에게. 네. 또 마지막으로 질문이었죠. 은태 씨는 나의 미모의 비결로? 네, 어머니 유전자 얘기했네요. 네. 아까 아, 피부 아까 얘기, 딸은... 피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피부가 괜찮아. 왜 이렇게 꼬이니? 괜찮으시죠? 요즘 나의 있니? 미모가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 미모의 비결은? 맞아요, 어머니 유전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고. 저희 어머님은 뭐 선크림 한번 바르시지 않은 어떤.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러신데. 그럼에도 피부가 불구하고 피부가 좋으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타고나는 건 분명히 있는 거구나. 받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와 진짜 타고나신 거구나. 아니 이거 진짜 궁금한데 아까 그 저희가 부탁드렸었잖아요. 네. 햇살을 롤러에 맞춘 거울 보는 횟수가 많아지셨는지. 이게 사실 롤러화 돼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메이크업을 그날 하고 받으니까. 무대에 나가기 전에 내 메이크업을 봤을 때 뭔가 만족이 안 되거나 좀 더 예뻐졌으면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끌어생겨요. 그래서 아이라이너가 조금만 약간 그 틈이 조금 벌어지면 오늘 노래할 때 음이 좀 이탈될 것 같은 불안함? 거기가 정확하게 맞아줘야만 어머. 노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정감이 있죠. 네. 이제 뷰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시는. 사실 저는 이제 여장 남자 역할을 워낙에 사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아니죠. 그런 것까지도 엄청 디테일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눈썹도 정확하게 약간 좀 위에 그 밑에를 좀 깎아야 되면 일자 눈썹이냐 산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그렇죠. 게 그렇죠. 코끝도 좀 약간 쉐딩으로 좀 깎아줘야 돼. 너무 길게 보이지 않게. 네. 아니 아까 우리 9250님께서 은룰라 화장 자랑 영상 진짜 매일 봐요. 보면 자신감 뿜뿜. 그 영상에서 보여주신 표정 지금 보는 라디오 카메라 통해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그랬구나. 네.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네. 어딜 봐야 돼. 저기. 네. 지금 카메라가 당겨져 오고 있어요. 메이크업 이상하다.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꼭 봐. 알았지? 안녕. 근데 이게 진짜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거 장착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게. 그럼요. 그럼요. 내가 지금 내 얼굴이 정확한 메이크업이 이쁠 때 나오는 찐텐이 있고 그렇지. 지금 그냥 억지로 하는 가짜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를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저도 이 자리에서 화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잘했다. 우리 선생님 감사드려요. 오늘 아주 그냥 과즙미를 뿍 아주 그냥 뿜뿜 아주 그냥.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애교살이랑 이런 데랑 살려놨어요. 애교살. 맞아요. 결과 또 다 캐치하네. 다 잘하시네. 자리 코 라인도. 맞아요. 어머, 그 어떻게? 어머, 섬세하셔. 립도 지금 보면 약간 오버립으로. 어머, 아주 그냥. 어머, 섬세하셔라. 내가 원하는 메이크업을 하게. 대단하네, 대단해. 어머, 섬세하셔라. 어머, 고개를 못 들겠어요. 저기 뭐야? 뭐요?
볼터치도 너무 볼터치? 감사드려요. 고개를 못 들겠네요. 네, 이렇게 두 분과 게리 피티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고요. 이제 드디어 호영 씨의 라이브를 네. 또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직 안 들었어요? 우리 네. 네.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내 말이. 어떤 곡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스텝 1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찰리가 롤라를 만나고 나서 영감을 받아서 처음으로 부츠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사실 완성된 부츠는 물론 롤라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좀 어리숙한 찰리를 닮은 그런 부츠지만 이 부츠를 만들면서도 찰리가 그래 누군가는 나에게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할지라도 난 한번 한 발짝 더 나아보겠다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갖는 그런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가 되셨으면 저희는 우리 또 호영씨가 멋지게 또 불러주시는 찰리의 스텝 1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눈을 떠봐 정신 차려봐 할 수 있어 이번 새로운 시작 움직일 시간 감 잡았어 One step, two step 앞으로 가자 그 빵점짜리 찰리 싹 달라진 거야 나 하이힐의 영웅 다시 일어나리 무모한 도전이라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이건 내 스텝 1 온 나의 스텝 1 누구도 몰랐던 나 새 길을 향해 달려간다 나의 열정과 노하우 보여줄 거야 멈추지 마 One step, two step 앞으로 가자 yeah, yeah. 멍하니 어리버리 찰리 이제는 goodbye 죽느냐 사느냐 일단 뛰어들고 봐 무모한 도전이란 말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꼭 나의 step 그냥 공장이 아냐 내 가족이잖아 문 닫게 할 순 없어 나 찰리 프라이스가 지킬 거야 무모한 고전이란 말해도 어쩌면 불가능하다 해도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간다 해도 기적을 쫓는다고 말해도 공허한 모험이란 말해도 사나운 폭풍 속을 헤쳐간다 해도 이건 나의 step 1 꼬마 찰린 별에서 나의 대박 잘한다 우와 우리 김우영 씨 스텝 1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와 세상에 잘한다 아우 잘한다 아우 무대에서 보고 싶어요. 하, 네, 아 요게 사실 이게 막 보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오세요. 네. 아니 지금도 너무 좋은데 이게 막 아까 설명을 또 막 해주셨잖아요. 캐릭터를 막 이렇게 연구하시고 하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걸 막 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곡에 대한 설명을 그걸 막 상상을 하면서 제가 또 봤단 말이에요. 그런 가사를 또 생각을 하고서 또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장면에서 막 이게 뒤에는 배경이 어떻고 어떨까? 뭐 어떤 동작을 하시면서 하실까?
아, 나 보고 싶은 거예요. 아, 한번 꼭 오세요. 저희 둘이 할 때. 정말. 진짜.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네. 아니 이게 진짜 좋아요. 사실 이 킹키부츠라는 작품 자체를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품 자체가 홍보가 될 때 어떤 그런 좀 화려함과 좀 신남, 좀 펑키함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건 굉장히 즐겁기만 한 그런 공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오면 즐거움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그쵸. 엄청난 감동과 그쵸 그런 거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각자 개인 상황에서의 맞는 어떤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뭔가 제가 그게 딱 느껴져가지고 이걸 딱 그런 거죠. 아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뮤지컬이네요. 아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아니 우리 김민희님 문자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호영님 너무 멋져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정말. 아유 네. 참. 원 스텝 투 스텝 하다 마지막에 딱 그 원 스텝 하고 와 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또 박정환님 문자 또. 아, 월요일부터 이런 선물 같은 라디오 무료로 들어도 되는 걸까요? 호이찰리와 은놀라 페어로 봐야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이게 라이브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와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아유.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스부스에 또 웬디의 영스트리트 왔으면 또 당연히 노래 한 곡조는 뽑고 가야지.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청취자분들도까지 귀호강을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두 분 앞으로 온 문자들 좀 더 만나볼게요. 네. 0931님 최근에 쥐롤라가 엄청 핫했잖아요. 그거 보고 실제 킹키부츠 배우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롤라라는 어떤 유튜브의 채널에 나오신 진짜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그쵸. 보여주셨어요. 저희 개그맨 이창호님께서. 네. 이창호님께서. 근데 제가 롤라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그 에너지를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저 에너지가 또 이게 정말로 웃기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다른 어떤 굉장히 배우들에게 큰 영감과 어떤 에너지를 줬죠. 그냥 배우들도 그냥 아 재밌다 우리 그냥 뭐 패러디했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아 이분이 어떻게 이걸 하기까지 만들기까지 저건 그냥 대충 한 게 아닌데 그쵸? 캐릭터 분석을 또 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 그리고 심지어 안무도 그렇고 그쵸? 모든 것들을 다 연습하셨다 연습을 제대로. 엄청 했다라는 게 저희 눈에 보이니까 그쵸. 너무 사실 감사했죠. 그쵸 그쵸 아 정말 오랜 시간 걸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센 웬일이야 우리 김호영씨 박은태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렘을 담은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는 우리 함께하는 여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 우리 말하는 앞으로 매일 저녁 만나요. 사랑을 선물할게요. 우리 함께 나무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지컬 킹키부츠의 두 주인공 배우 김호영씨 그리고 박은태씨와 함께한 영센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는요 킹키부츠의 Raise You Up이고요. 아, 두 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시간이 너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 불러줘. 저도 너무 편안했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점점 우리 이제 은태 형이 긴장이 풀려지는 네. 모습을 보니까 전 너무 더 좋았어요. 실시간으로 풀리고 있던데요. 맞아요. 끝날 때 되니까 풀렸어. 아쉬우니까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네네네네. 아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라이브 너무나도 좋은 라이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킹키부츠가 혹시 언제까지 공연을 하죠? 저희가 11월 10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아 꼭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공연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는 4부 영스맥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배우님, 은태 배우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할게. 툭 털고 일어나 구름 위를 걸어 작은 일은 신발처럼 에러 에러 에러.